사도행전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주로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정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연결된 단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연결된 단체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한몸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가 없고 성령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으로 한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 되어진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몸 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고 주님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 있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듯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보고 가지라 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물이 콸콸콸 잘 나오던 것이 잘 안 나올 때에는 뭔가 그 배 안에 구멍이 막혔다든지 단절됐다든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 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성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또는 눈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유익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의 영에 임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 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를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각각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있고 크게는 전 세계 만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에베소 5장에 부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교회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건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몸은 한제 주뿐 아니요 여럿이니 하면서 사람의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한 부분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정체가 통합되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심장 혼자서 뛰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지요. 몸을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아무리 중요해도 뼈만 있으면 그 인체는 죽음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다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여러 은사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국 교회가 하나 되는 확실한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로 묶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다르면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겉으로 보아서 비슷해 보여도 거기에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 성령 세례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또 성령 세례까지 받는 축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어떤 혈통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당시에는 종이 있고 자유인도 있었는데 종과 자유인 사이의 신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가 크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그 큰 신분의 차이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그리고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상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운동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해방하는 이런 일들은 사단의 역사로 물리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격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방해물은 교회 밖에 세력들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성도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 자신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살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이 손에 대해서 또 귀가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한 기능만 뛰어났다고 해서 몸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좋은 것이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폐쇄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의 원인들을 보면 주로 어떤 조건을 갖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으로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출신 배경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다, 고향이 어떻다, 자기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부모가 어떠하다, 가문이 어떠하다, 그게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우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업도 열등감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사장이냐, 평사원이냐, 노동자냐, 간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으로 열등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한 교회 다니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행동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행실이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거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에서 오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저런 것도 고민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런 열등감에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남보다 공부도 못한다, 돈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감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때에 스스로가 열등감에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등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1등 못 하면은 1등 못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도 처칠이라든지 네오라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나폴레옹, 에디슨, 뉴턴, 베토벤 이런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속에도 이런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책임이라기보다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고 내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자람을 통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도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로 이 열등감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이런 열등감에서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연습을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열등감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빠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체에 방해하는 것은 반대로 우울감인 것입니다.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다고, 나은 것이 있다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지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우울감을 가는 것입니다. 뭐 공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자기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울감을 갖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자기 자신이 유달리 우월감을 갖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뒤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교회 하나됨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 이런 것들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로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월감이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월감, 열등감 이 두 가지가 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떼어내어서 어두운 곳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반대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그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이 교회 하나됨에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열등감이 없는지 교만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주님 말씀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고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좀 더 요긴하게 하셨고 또 잘나 보이는 지체는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 이렇게 보여지고 맞습니다. 몸속에 있는 중요한 내장들은 소중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 혈관, 신경, 대장, 소장 다 감춰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얼굴이라든지 손발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세상 에서 비도 바로 맞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거친 환경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진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험한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먼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드러난 직분들보다도 감춰진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드러나 있는 이런 지체들이 보여지지 않는 약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커버 역할을 하고 막아주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회장보다도 시골 교회 전도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청교자 바람방이가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이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직함 타이틀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 봉사자를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를 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으면 삐칠 수가 있지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을 진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직분, 직함 안 줘도 일을 잘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귀하다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 귀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속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으면 직함을 줘야 뭐 모임에 참여하고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명예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부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협동 총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근데 그런 거 안 주면은 참여를 안 하니까 안 가니까 직함을 줘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뭔가 실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덜 기억이는 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멋있고 아름다운 옷이 신체를 가려줬는데 대개 어디를 가려줍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지요. 가장 오밀조밀 잘난 이 얼굴 부분은 옷으로 안 가려줍니다. 멋있고 능력 있는 손과 발은 잘 안 가립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고 부끄럽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려주고 있지요. 이와 같이 교회는 잘난 성도보다도 못난 성도를 더 잘 대접해주는 곳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못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볼 때는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모든 지체, 신체로 말하면 뼈와 신경, 근육, 피부, 혈관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뼈가 없으면 몸이 지탱할 수 없고 신경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혈관이 없으면 피가 순환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노폐물을 운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은 그야말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협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딱 되어져야 이 몸이 기능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특출하게 뛰어나고 다른 것은 시원찮다 그러면은 그 몸은 곧 무너지지요.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만 뛰어나고 하나만 돋보이고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진정으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치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나 같은 것은 여기 필요 없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런 것도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신감을 갖도록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게 세워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고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받는 칭찬과 상급 중에는 나 혼자 잘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좌우될 것입니다. 혼자는 얼마든지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잘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다 섬기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문제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해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불가능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세워주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